당사인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. 이례적으로 협상 당사자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들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. 이 발표 10분 전에 한국은행 총재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이게 무슨 협의냐는 거죠. 청와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이 당선인 측의 격앙된 반응, 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.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발표 30분 만에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. 한은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며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청와대 발표를 바로 부인했습니다. 이번 인사가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.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네,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웃었죠 뭐.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.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.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철이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물어 좋은 분이다라고 답한 게 끝이라며 협의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고 청와대 의도를 의심하며 불쾌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.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윤 당선인도 측근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장제원 의원님이 무슨 뭐 추천을 했습니까? 이사권자의 결심도 안 받는데 무슨 추천합니까? 이창용 내정자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당선인 주변에서는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 인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